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추천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방배동으로 갈까 합니다. 네, 방배동 하면 교통호재로 요새 기대감이 만발한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격이 다른 강남.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지하철 2호선인데요.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은 방배역에서 도보 3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방배로와 효령률을 따라서 강남권 주요 지역까지도 이동이 편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까지도 차량으로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강남 중심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쾌적한 환경까지 자랑하잖아요. 방배동 하면 서리풀공원이 첫째를 손꼽을 수 있고요. 이번에 서리풀공원으로 인해서 지금 서초역까지 논속으로 갈 수 있는 서리풀 그 터널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 서리풀공원과 우면산공원 또 내지는 양재시민공원으로 인해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 그 조건으로서 갖춰진 지역입니다. 네, 삶의 질까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 공원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곳은 거주 환경과 생활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주변에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학군까지 자랑합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이 무척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예술의 전당과 다양한 지역 주택까지 있어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많은 분들이 바라시던 아주 기쁜 소식 하나 더 있죠. 바로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리풀 터널의 개통입니다. 서리풀 터널은 방배로 내방역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를 교차로로 연결해서 향후 방배동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2월이면 개통되는 서리풀 터널의 개통 호재까지 받게 될 방배동 다세대 주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그 주택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그 방배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호선 방배역 3번 도로에 있는 거고요. 대지는 16.65제곱미터이고요. 실면적은 95.54제곱미터입니다. 모두 층수는 6층입니다. 6층이고 지상층이 2층으로 하고 올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올해 12월 준공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마감재와 싱크대와 모든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12월 초면 준공이 간다라고 보고요. 금액은 3억 4,5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입지 조건을 따진다면은요, 지금 제가 그 두 번, 세 번을 말씀드려도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배역에 지금 3번 도로에 있고, 옆에는 내방역, 서초역, 교대역, 감락역, 얼마든지 다 갈 수 있고, 2호선과 7호선이 접근해 있고요, 사당역입니다. 4호선이 접근해 있는 그런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교통 조건이 좋은 그런 그 상태입니다. 방배동 재건축이죠. 지금 굉장히 여기가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인데 방배 5구역, 14구역, 13구역 여기에 보면 3구역이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이주가 된다라고 하면 수요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재건축입니다. 지금 현재 3구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분양해서 가구 수는 그렇게 353가구고요. 방배 5구역, 6구역, 7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이렇게 지금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조합 설립까지 지금 추진해가 돼 있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비구역 추진 지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왜 여기에 모두 합치면 15곳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방배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 세번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방배동에 굉장히 핫한 건데요. 이렇게 서초동에 그동안에 돌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내년에 2월이면 개통이 되는데 25분 걸렸던 그런 부분이 5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엄청난 20분의 단축이라는 부분을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당역입니다. 복합환승센터인데 사당의 복합환승센터도 사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방배동에 있습니다. 건널목에 건너가 사당이고 앞에는 사당 저기 방배가 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 개혁으로 인해서 재정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또한 영동대로에 있는 복합환승센터 못지 않은 그런 아주 고급스럽고 큰 아주 그 여기에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서초동 방배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배동에 보시면은요 내부 마감재가 상당히 우수한 마감재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투룸에 주방에 욕실에 또 모든 게 그 저기 세탁기와 인덕션 에어컨까지 이렇게 풀 옵션으로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세대 방배동 그 가격 분석을 본다면은요 매매가가 3억 4,500만 원 상당히 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일 시에는 3억의 전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예상 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지금 120만 원이고요. 대출금은 2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